옛날에 프로그램에서 그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곡 작업을 했는데 피처링을 은지가 해줘가지고 한 방에 그냥 1분 전. 1분 전, 1분 전. 이게 그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빵집에서 운동만 하다가 첫사랑을 만난 거야. 진짜 스토리야. 봤는데 심장이 둥그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리고 막 가슴이 콩닥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주말에 토요일 날 빵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한 거야. 점심때. 만나기로 해서 12시에 이제 갔는데 밤 8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왔어.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순진한 마음에 혹시 내가 일요일로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. 그래서 아까 토요일 날 저녁 기다렸고. 주말인데 일요일 날 12시부터 갔는데 저녁 7시까지 기다렸어. 야, 그 빵집 주인이 그러겠다, 속으로. 어우, 쟤 엄청 좋아하네. 속으로만. 맞아, 빵을 이틀 동안 그 집에 있는 빵. 15시간을 기다렸는데. 안 왔어? 그 첫사랑을 지금까지도 못 봤어. 와. 왜 안 나타났을까? 은지가 그 첫사랑 그 가사를 쓰고 하는데, 피처링에. 그냥 한 달에 달려와가지고 네. 노래를 완성시켰어. 그 노래 한번 들려줘. 한번 들려주세요. 아, 형이 하면 재미가 있지. 문제 나왔어. 나 가사 있어. 아, 그럼 이게 첫사랑 가사인 거야? 첫사랑 가사. 호동이 형 이거 진짜 오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야 돼요. 이수만 선생님이 형 힙합 음반 낸대요 이번에요. 스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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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노래 괜찮다. 얘만 해야 돼. 야, 이거 나 처음 들어보네. 노래 좋아요. 은지야. 네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. 뻥치지 마라, 돼지가 사랑이 어딨어. 그게 너 사랑할 줄 알거든. 헤헤, 뻥치지 마라. 네 지금부터 나 내 첫사랑에 들어볼래? 알았다, 해봐라. 내 운동점에 하나 나 있네. 네 뭐라 캔데 뚱띠라고 마 댄스야 마 댄스 마 열불 나스 마 야,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여러분, 이거 들으면 하재. 별로가. 아, 노래 좋아. 노래 완전 좋아. 너무 슬퍼. 그래, 이거 역진 기대해봅니다. 이거는 아무리 어머니 들어오더라도 모든 수익금은 100% 다 기부야. 와. 너 그때 그 빵집으로. 요다음 경남. 아, 그때 그 빵집으로 다 기부야? 아, 노래 좋다. 지금 와닿았으면.